한국문화예술기업 JS엔터테인먼트 주 한국예술방송가요 TV 부산 총 개국을 기념하는 오늘
합니까? 세준이 이랬던 Thank you.
Thank you.
보시고. 자, 웃으세요, 웃어. 하나. 이 좋은 날에. 둘, 하나, 둘, 셋. 네, 그럼 지금부터 가요TV 부산총구 개국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예술방송 가요TV 부산총구 개국식 사회를 맡은 가수 채빈입니다. 네, 지금부터 주식회사 한국예술방송 가요TV 부산총구 개국을 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JS 엔터테인먼트 이상국 대표님께서 개국선언 타종이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주식회사 한국예술방송 가요TV 부산총국 개국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분들께서는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향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예술활동을 하시다 먼저 가신 선후배님들의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명진 본부장님께서 사훈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사훈. 언덕을 잘 가지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노력하는 예술인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강령이 있겠습니다. 김민경 연예부장님께서 윤리강령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인격을 갖추는 데 일조한다. 하나, 공인된 예술인들의 모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인의식을 갖는다. 하나, 남의 말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다. 하나, 매사에 겸손한 마음 자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술 활동을 한다. 하나,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다스린다.
하나,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적게 말한다. 하나, 회원 상호 간에 우위를 돈독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하나, 격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회원이 된다. 하나, 바른 자세,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활동한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임분들께서 일찍 가신다니까 선임분들 일괄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석지혜 큰스님 오셨습니다. 정혜스님 오셨습니다. 비구녀 원장님이신 능현스님 오셨습니다. 경주에서 오신 지현스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혜안스님 오셨습니다. 한국예술방송 가요TV 회장이신 안영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예술방송 전혜리 부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죠? 네, 오셨습니다. 강주지회장 문경섭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외에 우리 식구들은 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하해주기 위해서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인종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불교 조계종 중앙회 원장님이신 원명학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공간제작가협회 강주전남지회 문경섭 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종석천봉 학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원불교 조계종 정종석지회 큰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1등 냉열 대표님께서 난 한 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보내주신 분들이네요. 존칭은 생략하고요. 손영주님, 박내수님, 김경민님, 김주희님, 조언현님, 김춘매님, 김보김님, 김숙나님. 사무국장, 그리고 공약물 준비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사무국장님, 관리실장님, 총무님, 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장님께서, 이게 뭐지?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금일봉을 보내주셨고요. 연예부장님께서 어깨띠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다음은 임명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국 대표님부터 받도록. 그럼 우리 스님 바쁘셔서 먼저 보내고 할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 오전에 오셔가지고 지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2첩회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산총국 이상국 상국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안영일 회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아까
제가 제가 대신 위첩자 아, 이상구님 대안을 가요TV 부산 총국 국장으로 위촉입니다. 가요TV 회장 안현아.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진 본부장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가요TV 가요채널 TV 안영일 이장님께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패 본부장 권영진, 위 사람은 JS 엔터테인먼트 가요TV 부산 총국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22일 JS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상구, 가요 전문 채널 가요TV 회장 안영일. 다음은 사진, 네, 기념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예술단장님이신 강은수님 문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정세정님 무대를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손이 찍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연예부장님이신 김민경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관리실장님이신 김세진 실장님 안 오셨어요? 네, 총무님 이현주 총무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드립니다. 다음은 심하자 감사님 무대 앞에 모십니다.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영진 본부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날은 경과 보고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영미기획개발단협회 부산지혜가 부산 도성동에서 처음 창립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청동 사무실로 이전, 20년 7월 22일 JS 엔터먼트로 창립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앞에 두 숫자리는 S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2월 22일 치매 예방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20년 3월 28일 세로와 부산 방송 개국 콘서트 개최, 20년 4월 25일 장애인의 날 특집 음악회 개최, 20년 5월 15일 스승의 날 특집 음악회 개최, 20년 6월 27일 국민의 사랑 콘서트 개최, 20년 7월 25일 성인 가요 콘서트 개최, 20년 7월 8월 22일 JS 엔터먼트 창립 축하 공연, 20년 9월 27일 코로나 예방을 위한 힐링 콘서트, 20년 10월 11일 2020년 미스 트롯 갈 음악회, 20년 11월 1일 부루 이웃돕기 트로트 가요 대행진, 20년 11월 8일 부산 강력시 동구 독거 노인 돕기 트로트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 돕기 기금 마련해서 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21년 2월 우산 예술단 발족을 했습니다. 21년 5월 사단법인 한국경원음악회 부산지회를 창립했습니다. 21년 5월 23일 홀로 어르신 효 어울림 한마단 공연, 2021년 7월 21일 한국예술방송 가요 TV 방송 총국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회원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인 13명, 연예예술인 15명, 대중가수 32명, 현재 회원이 총 60명,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참여기관으로서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본부장 권영진. 다음은 축사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우리 가요TV 안영일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잠깐 있으면서 조금 이 마음이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조금 제 스스로 약간 반성 같은 것을 좀 해보면서 조금 부러운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총국식을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의 회원들의 우리 또 스님의 어떤 성질이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 본부 쪽에서는 여기에 그렇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가 이렇게 나라나 제대로 못 보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순서를 보면서 나름 이렇게 어떤 각오 같은 거 반성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든 안에 의논을 잘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방향에서는 아낌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 다짐을 그런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10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제가 좀 다 인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경과 보고 할 그런 내용에도 들어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회원들도 또 그렇게 있으시고 이럴 때 회원들이 또 여기 오면은 쉴 수 있는 이런 데들도 만들어진 걸 보고 하니까 여기 조금만 서로가 마음 잘 맞으면 더욱더 좀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가요TV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예총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또 간부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의논을 해서 여기하고 또 부산 지역 쪽하고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역시 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저랑 같이 이제 오늘 우리 그 전혜리 부장이 여러분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런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드리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부산 총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다짐을 하겠습니다. 인사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무원장님 가셔서 계십니다. 우리 이상국 회장님한테 축하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죽어도 될 줄 모르고 지금 단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기에 부산 바이오TV 부산 총국이 오픈을 개국을 했는데 즐겁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잔잔해져서 우리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도 하고 또 좋은 모습 창작 활동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멀리 서울에서 새벽부터 부산까지 대구 축하에 오신다고 애쓰신 우리 안정일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11제 멀리 강주에서 문경석 회장님께서 한 걸음에 날이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첫 우리가 바이오TV 부산 총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한뜻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의 가지 일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좋은 바이오TV 부산 총국이 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식구분들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안영일 회장님과 우리 전혜리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주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황금빛 가수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아 부회장님, 최유숙 예술단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다 같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울산 우리 강원수 예술단장님과 장선수 사무국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저희들이 주최하다 보니까 부산 식구들이 좀 많네요. 우리 고모님, 김성환 고모님, 어디 계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상국 대표님, 우리 이상국 대표님은 다 얼굴 아시죠? 네. 이게 저희들이 자주 못 뵈다 보니까 얼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더욱더 얼굴들을 잘 모르는데요. 다음에 혹시나 만나더라도 문의사라도 하라고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신 권영진님, 네, 앞에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신 정세정님. 반갑습니다. 네, 연예부장 김민, 가수 설리나님 우리 신입입니다. 앞에 계십시오. 가수 구연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영상감독님이신 오성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소민 가수님 어디 계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국악인 구형자님,
아, 가셨어요? 다음 한번 가수 안은정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처럼 예빈 소개와 우리 식구들 소개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케이크 절단식이 있습니다. 우리 케이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아, 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깐부님들 다 모여주시고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대표를 한 분, 고모님. 고모님. 우리 그 지금. 고모님, 여기로. 저 지금도 거기. 이리 와요. 아니, 나오시나요? 아니. 예. 네. 그리고 강주 회장님. 그 손이 모자르시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해서요. 준비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 좀 켜주시고요. 네, JS 엔터테인먼트 가요 TV 부산 전국 개국을 기념하면서 축하 케이크 절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촛불부터 먼저 꺼셔야죠. 하나, 둘, 셋 하면 촛불부터 먼저 꺼주시기 바랍니다. 촛불부터 먼저 꺼주셔야죠, 회장.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일부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선언은 우리 이상국 대표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22일 주식회사 한국예술방송 가요TV 부산 전국 개국식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